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간단하게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업데이트 나온 것들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발란체 기반의 에이펙스 파운데이션이 다가오는 8월 말부터 아발란체와 XRP 레저 간의 브릿징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 XRP를 맡기고 WXRP를 발행한 후 해당 자산을 아발란체의 블록체인, 그 외에 다른 이더리움 가상 머신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브릿징을 통해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XRP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업데이트는 작년에도 하나 나왔었죠. 바로 완체인에서도 XRP 레저와 완체인의 브릿징을 통해서 XRP를 완체인 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체인 간의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XRP를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일단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리플사의 파트너, 니움머니죠. ODL 파트너이기도 한데, 니움머니가 최근에 리플넷 기술을 활용해서 미주, 동남아 간의 송금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리플넷이 계속해서 열심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리플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리플사가 인도의 방갈로에 지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원들을 채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직책에 관한 설명을 잠깐 살펴보면, CBDC 중심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도의 CBDC, XRP 레저에서 발행시킬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인도 쪽의 새로운 지부, 부디 능력 있는 직원들을 잘 고용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소송은 질질 끌리고 있지만은 리플사의 사업만큼은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시아 쪽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XRP 가격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로 XRP가 활용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기를 바래 보면서 오늘 짧은 업데이트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봐주기 및 좋아요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